여기 한적한 어촌의 여유를 사랑하되 북적한 어촌의 활기도 놓칠 수 없는 남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도시남 대신 특별한 어촌남을 선택한 황수연 씨의 어촌 견문록을 시작합니다. 청춘들이여 어촌으로 오라! 황수연 씨의 SNS에서는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농촌을 거쳐 어촌까지 사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촌 마을에 그 이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기는 농어촌 지역인데 왜 너네 농촌에만 있냐. 어촌에도 좀 알아. 여기도 심각하다, 부족하다 해서 가봤더니 어떻게 보면 농촌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걸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의 수요가 있고 필요하고 이 청년들이라도 와서 아 여기 어촌에도 재미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조금이나마 알아갔으면 좋겠고.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선 양식장도 당연지사. 오늘은 양식장의 물고기 먹이 사료를 만드는 날인데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손으로 또 기계로 꼼꼼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라 한시도 느슨할 수 없는데요. 하이나 조심해야 돼. 이거 넣고 나서 기계에서 이렇게 튕겨 나오니까 그거 봐야 돼. 진두지휘하면서 일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수연 씨. 처음 어촌에 정착했을 때 그 역시 어색하고 서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분들의 도움과 관심을 자양분 삼아 어촌의 일거리와 재미들을 하나씩 읽어봤는데요. 자, 이제 1시간 반 남았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몇 판? 6판. 수연 씨는 어촌을 찾는 청년들을 위한 민박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법 민박집 주인의 넉넉한 인심이 손끝에서도 묻어납니다. 체험객들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해본 일들이 녹록진 않았을 텐데요. 오늘 일 어땠어요? 힘든데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적응한 것 같은데, 일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촌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어촌 마을에 이렇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 홀리데이거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살이로 와서 이제 일주일에 한 세 번 일하고 나머지 4일은 뭐 번 돈으로 놀러 다니고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워킹 홀리데이인데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마을에는 일손 부족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청년들한테는 뭐 정기적인 어떤 페이에 대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한 번쯤은 이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맞는 일을 이렇게 찾는 생각으로 오게 됐어요. 고요한 어촌에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수연 씨와 자칭 미래의 청년어부 여러분. 에너지 넘치는 이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해서 찾아간 곳엔 묵직한 소라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녀분들의 연세와 체력을 고려해 쉽지 않은 작업. 이렇게 청년들이 자처해 도와주니 마을에서도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많이 되죠. 많이 되죠. 저희는 뭐 하고 나면 허리도 안 좋고 어른들이 힘드신데 와서 젊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청춘들 되게 고마워하시고 그 소라 한번 뜨는 날은 몇백 키로 막 이렇게 뜨기 때문에 할머니들 거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린다고 도와드려도 저희 거 하기도 힘든데 젊은 분들이 할머니들 거 도와주시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되죠. 드디어 소라를 다 건지고 트럭에 가득 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작업. 어르신들의 칭찬과 감사의 목소리가 바다 가득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오늘은 어촌 생활의 백미를 맛본다고 하는데요. 아, 오늘 캠프에서 온 친구들이니까
캠프에서 우리 이제 아까 워킹홀리데이 캠프 운영한다고 했잖아. 마케팅 담당하는 친구고 여기는 이제 참여자로 오는 친구고. 그래서 오늘 같이 변학식 진행할 거예요. 야 진짜 오늘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인당 한 마리씩만 잡아도. 대정바다가 과연 거하게 품을 내어줄까요? 바로 그때! 잡았어? 아, 나 와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뭐냐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꼭 반드시 제 스케줄 일정 다 빼서라도 꼭 하나씩 해보면서 지낼 수 있게 좀 안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친구들은 이제 낚시를 워낙에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배낚시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해서 어쨌든 이 북적북적한 그 어촌 활성화가 된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게 사실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계시는 이 지역민들과 새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기어기촌이나 뭐 해병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융화돼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들. 그리고 그걸 보고 또 계속 찾아와주는 청년들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 예. 그런 어촌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제 사실 목표죠. 대정읍에 위치한 한 청년 공간을 찾았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주민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곳인데요. 수현 씨는 이곳에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며 새로운 생각과 탄탄한 계획들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서 그냥 온 것 같고 같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커서 그냥 장소나 환경 상관없이 계속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은솔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어떤 곳에 있던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간에 어떻게 지내는 게 그러니까 뭐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드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없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어촌마을 활성화시킨다고 지금 전국에 제가 찾아보면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누가 이제 지시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저희 이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사실 머리맡 대고 나온 어떤 기획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결과물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실체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걸 보고 오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느끼는 희열이나 재미들이 있는 거죠. 일에 대한 재미. 네. 근데 그 일과 연계해서 동시에 이 제주라는 어떤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어촌 마을에서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도 있는 것이며 네. 또 즐길 거리도 너무 많아요. 어촌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려는 수현 씨. 그는 그렇게 청년어부의 활동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기량과 아이디어를 모아 어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직 시도할 것도 많고 나아갈 것도 많은 만큼 결실이 기대되는 청년어부 황수현. 그의 거침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